어디 가요? 우린 지금 최순우 옛집에 가는 길이란다. 너무해요. 맨날 옛날 집만 가시고 나도 놀이동산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정신 사나운 것보다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이 할미가 보여주마. 좋아요. 열르면 바로 놀이동산 가요, 우리.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할머니, 최순우 옛집은 어떤 집이에요? 문화재를 사랑하고 알리는데 앞장섰던 미술사 학자 해곡 최순우 선생이 1976년부터 1984년 착고할 때까지 사셨던 집이지. 그런데 이 소박하고 멋스러운 집이 재개발 따위로 사라질 뻔했지 뭐니. 그런데 왜 안 없어진 거예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문화유산 보존단체에서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이 집을 구해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은 거군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시민문화유산 1호로 다시 태어난 거란다. 아주 의미 있는 집이네요. 우리 얼른 들어가서 구경해요. 할머니,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방금 뒤뜰에 다녀온 소감은 어떠니? 작지만 숲속길을 다녀온 기분이에요. 바로 그거야! 부문 즉시심산! 오호! 두드려라 문은 즉마음의 산이다. 그런 말인가? 문을 닫으면 곧 깊은 산속! 이라는 뜻으로 선생께서 직접 쓰셨다는구나. 한옥의 가장 멋진 점이 바로 자연과의 조화이지. 뒤뜰만 해도 작은 숲속을 연상케 하지 않던. 와, 그러니까 이 작은 집에 숲이 숨어있다는 뜻이네요. 맞단다, 보숑아.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니 얼마나 낭만적이지 않니? 너무 멋져요. 이제 얼른 안으로 들어가요. 진짜 궁금해요. 보숑아, 이 돌은 못에 쓰는 물건인지 아니?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많이 보이던데요. 아마 어항. 바로 도락이란다. 좀 전에 한옥의 가장 멋진 점이 뭐라 했는지 기억난다니? 아, 저 치매인가요? 자연 친하죠. 비가 내리면 지붕을 타고 빗물이 땅을 움푹 패이게 할 것 아니냐? 그걸 막아주는 돌들을 이렇게 처마 밑에 놔두면 땅도 그대로일 테고 또 그 물은 나중에 꽃에다가 주기도 하고 일석이조이지 뭐니. 그럼 저는 여기다가 종이배를 띄울래요. 종이배? 아까는 작은 숲을 보았다면 이번엔 작은 강을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역시 똘똘하구나, 너! 와우, 저기 저분이 최순우 선생님이시죠? 맞단다. 또 다른 이름은 오순노인이시지. 에이, 또 한자요. 그게 뭔데요? 낮잠 자는 노인이란 뜻이지. 여기 보면 안채의 현판도 오수당이라고 씌어있지. 즉 낮잠 자는 집이란다. 맨날 낮잠 주무셔서 공부는 못하셨겠어요?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집에서의 낮잠이라 그게 사색이고 공부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도 여기로 이사와요. 그러면 맨날 낮잠 자도 뭐라고 안 하실 거죠? 여기 사랑채에서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셨다는데 참 검소하고 정갈한 분위기지? 창문을 보면 일반 창호지가 아닌 용자창이란다. 훨씬 더 뒤뜰에 정취가 녹아내리지 않니? 정말 맨발로 뛰어다니고 싶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여기로 이사오면 안 돼요? 왜? 놀이동산으로 놀러 안 가고? 여기 숲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길 왜 가요? 녀석, 너도 이제 한옥을 사랑하게 되었나 보구나.